자,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명을 저희가 네 개로 나눴습니다. 네, 제일 큰 꼭지 네 개로 나눴습니다. 먼저 안성 쉼터, 네. 비싸게 사서 싸게 싸게 팔았다 팔았다. 의혹,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 당시 시세는 9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억 5천에 네. 산 것도 엄청나게 고가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건물이 일단 평당 600만 원 정도의 공사가 드는 이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져서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에 7억 7천만 원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억에 내놨는데 이 지금 파는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했을 겁니다 하니까 그걸 공감해서 네. 쉽게 말해서 깎아줬다. 절대 비싼 비싼 게 아니라 비싼 그 9억 원인 아니다. 걸 1억 5천 깎아 샀다가 일단 첫 번째 해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4억 2천만 원에 매각한 것. 매각한 거는 이제 그 사이에 갑자기 이제 이걸 매각해야 될 상황에서 계속 판매,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감가상각도 이루어졌고 그 당시 주변에서 뭐 많이 이게 판매되지 않다 보니까 급히 팔아야 해서 장기간 좀 네. 보유하다가 이제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한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사서 부풀려서 뭐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 일단 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니까 그 만약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금융조사에서 드러날 금방 거예요. 나오죠. 네. 네. 자, 그러면 왜 싸게 팔았는지, 7억 5천에 산걸왜 7년 있다가 그렇게 싸게 팔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안성 힐링센터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였고, 그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의 사업 중단 및 사업비 잔액 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 의원은 안성 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의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 사고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그돈 기부받은 것,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걸 주선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네. 들여다봐서 네, 감사 같은 걸 그렇죠. 했는데 2년 만에 해봤더니 너무 엉터리여서 사업 중단하고 차라리 이거 팔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리를 매우 엉터리로 했다는 건 그거는 사실 사실 피하기 같아요. 힘든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저 위치 자체가 할머니들이 다닐 수 있는 만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멀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건. 할머니들도 거의 사용 못한 걸로 그리고 일단 나오고. 저곳이 있는 줄 몰랐던 할머니들도 꽤 있었던 것 네.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원래 저게 할머니들 쉬려고 만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렇게 활용이 잘못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거는 사업 중단하고 매각하는 게 낫다고 판정이 나온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피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네.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논란이. 우리 비싸게 산거 네. 아니고, 싸게 판 거는 이런 과정 때문에 5년 동안 내놔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도 좀 떨어졌고, 네. 또이 건축물 감가상각도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팔았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돈이 흘러나가서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면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범죄인데, 네. 윤미향 당선인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부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유감을 표명한 거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지금 일단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집을 다섯 채나 사면서 현금으로 샀더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을 쌓아와서 산것 같지만 예. 그 엄밀히 말하면 대출 없이 샀더라. 그렇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건 이거예요. 2012년 4월에 2억 2,600만 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네, 받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렇습니다. 네. 저 집이 이제 사실은 남편이 저 집을 좋아해, 저 집을 사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경매로 네. 샀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해명을 하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구입했다고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논란이 됐던 게 이게 2013년 1월에 매매를 했는데, 이안 집을 맞죠. 안 맞죠, 그렇죠. 시기가. 네. 그래서 다시 해명한 게 오늘 이제 현금 지급으로 2,260만 원을 했고 개인 예금 3,150만 원, 그리고 네. 가족에게 빌린 돈 4,000만 원, 적금 예금을 해지해서 만든 1억 5,400만 원 가지고 저 아파트를 낙찰받아 샀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이죠. 저것도 역시 통장
들여다보면 그럼요. 뭐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저렇게 본인이 분명하게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죠? 네. 네. 그런데 야, 20년 동안 다섯 채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고 해서 보니까 네. 그 야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곽상도 의원이 거기 보니까 무슨 원래는 세 채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아버지, 뭐 시댁의 아파트까지 시댁에. 포함해서. 에서 다섯 대가 된 거죠, 지금. 네. 다섯 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함양빌라 같은 경우인데 시댁의 식구들, 부모님이 사시는 것을 이제 남편이 구매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들어간 거고요. 현재 살고 있는 것도. 네. 그러니까 금곡동 아파트, 메탄동에서 결국은 전체로 보면 세 채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구입할 때 당시에 금액이 뭐 이제 1억 이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정확히 네. 모든 아파트의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경 매로 받은지 예. 문제가 됐다는 2013년에 산 것만 2억 6천만 그렇죠. 원인가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1억 미만에 구입을 했고 8천만 원, 예. 뭐 6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뭐 올라가지고 네. 그걸 또 팔았더라고요. 네. 1억 얼마 올라 1억 얼마의 차익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또 산 게 있고 이래서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네. 은행의 계좌라든지 아니 본인이 그 구매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잔고 계좌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이 아마 이런 자료들을 제출할 걸로 보여지고 네.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건 또 하나 의미한 사실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곽상도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 할머님들에서 모금한 돈이 일부러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계좌를 본인 계좌로 돈을 모금한 게 있잖아요. 네.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윤명당 선생님이 뭐라고 오늘 얘기했냐면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이루어졌고 네. 본인의 계좌로 할머님들의 모금을 한 건 2014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2년의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돈이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윤명당 선생님의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 아트 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995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 아파트를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명진 아트빌라는 2002년 3,9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 LG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의 개인 계좌와 정대업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네. 돈을 받은 부분. 네. 9번이 있었다. 네, 9번이 네. 있었다라고 하고요.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9건이라고 합니다. 네. 최초는 2012년에 이루어진 전시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 기금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한 건 맞죠. 그 부분은 네. 시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개인 계좌는 모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다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윤미향 당선인이 자신이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한 게 총 2억 8천만 원이었고 네. 2억 3천만 원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고 네. 5천만 원이 남죠. 이 5천만 원은 전대업 사업자금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윤미향 당선인 주장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서 모았던 이 모금의 액을 네. 목적 내로 사용하지 목적에 사용했는지 일단은 지금 윤명 당선인은 목적 내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좀 들여다볼 겁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목적에 네. 맞게 사용이 돼야 이제 불법이 아닌 거고요. 목적 내로 사용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윤명 당선인의 주장인 거고 이 부분 네. 들여다볼 거고 그 외에 지금 여러 논란이 된 아파트부터 모든 것들은 사실 윤명 당선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막에 나온 것처럼 나머지는 2억 3천만 원은 할머니들 위해 썼고 나머지는 정대협 등의 사업에 썼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다 했죠. 네. 정의연 사무실, 안성, 마포심터 다 했고 네. 네. 담당자 불러서 회계 담당자들 불러서 검사까지 다 조사까지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윤미향 당선인 이제 내일부터 등원이죠. 이제 네. 국회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국회 이제 의원 신분이 되면 수사가 좀 더 쉽지 않겠죠. 물론 당당하게 수사를 네. 받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건 좀 더 이 네. 상황을 지켜보고 정확하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정연히 회계 부정이나 뭔가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검찰서 과정을 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